네, 이번에는 스타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청담 글로벌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서치 아름의 이동현 대표 그리고 케이프투자증권의 허선재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허선재 연구원께서 이 청담 글로벌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해 주실 텐데요. 자, 먼저 청담 글로벌 어떤 기업인지부터 좀 짚어보고 넘어갈까요? 네, 그 청담 글로벌 같은 경우는 이 중국의 아마존이라고 불리는 JD.com 향으로 이 국내 그리고 글로벌 프리미엄 화장품을 유통하고 있는 이 유통 전문 회사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동사는 단순 이 유통업체가 아닌 이 징동닷컴의 1차 벤더라는 점인데요. 이에 따라 동사는 2017년 12월 회사 설립 만 4년 만에 매출액 1,400억과 영업이익 100억 원 정도를 달성할 만큼 현재 가파른 이 실적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 징동닷컴의 1차 벤더라는 게 중요한 이유는 이 징동닷컴은 1차 벤더들에게 이 자사 플랫폼의 전체 판매 데이터를 공유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동사는 이러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현재 어떠한 고객들이 언제 어떤 상품들을 현재 구매하고 있는지 그리고 징동닷컴의 실시간 물류 창고별 이 재고 현황은 어떠한지 이런 데이터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적기에 적합한 상품을 소싱해서 판매하는 이러한 유통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4년 만에 매출액 1,400억 원이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징동닷컴의 1차 벤더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1차 벤더의 장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이 1차 벤더의 장점으로서는 동사는 이러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최적의 유통 전략을 추구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동사는 이 특별한 경쟁 우위를 가진 국내에서 몇 안 되는 업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 청담 글로벌이 주가가 매우 좋았던 상황인데요. 청담 글로벌의 주요 투자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네, 투자 포인트 같은 경우는 이 본업에서의 실적 개선 그리고 이 신사업을 통해서 앞으로 가파른 실적 성장을 꾸준하게 좀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본업 쪽에서는 이 고객사 확대, 판매 지역 그리고 이 상품 카테고리 다변화를 통해서 현재 주요 리스크 요인을 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청담 글로벌 같은 경우는 이 JD.com이라는 단일 고객사 비중이 매우 높은 상황이고 여기에 더불어 중국이라는 단일 국가 의존도 그리고 화장품 카테고리라는 단일 카테고리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었는데 청담 글로벌 같은 경우는 내년 상반기에 미국의 아마존 그리고 이베이, 한국의 쿠팡이나 마켓컬리 등과 같은 이 신규 고객사를 확대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올해 화장품 이외에 영유아 제품이라든지 건기식, 기타 카테고리의 매출 비중이 좀 가파르게 상승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는 전자 제품이나 패션 등의 신규 카테고리까지 좀 추가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서두에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카테고리도 확대되고 이 고객사도 다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근 추진 중인 신사업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신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필러나 보톡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이오비주 그리고 이 코스메틱 직구 플랫폼인 바이슈코 이렇게 두 가지로 좀 구분을 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바이오비주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바이오비주 같은 경우는 올해 이 자체 생산 설비를 좀 구축하면서 가파른 이 판매량 확대를 꾸준하게 좀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22년 4월 누적을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액은 이미 누적 매출액 90억 정도를 달성할 만큼 이미 작년 연간 매출액 87억 원을 상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해 연간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약 3배 정도 성장한 320억 정도를 달성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슈코 같은 경우는 이 에스티로더, 랑콤, 뭐 로레알 등 글로벌 80개 브랜드 등의 이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는 코스메틱 플랫폼 업체인데요. 이 바이슈코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 글로벌 화장품 이커머스 업체로 성장할 수 있는 이 잠재력을 확보한 업체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플랫폼 같은 경우는 결국
이 저렴한 가격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 바이슈코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상품은 청담 글로벌이 이 京东닷컴이나 알리바바 등으로 판매하는 상품과 동일한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이슈코는 이 청담 글로벌의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이 벤더사로부터 상품을 가장 저렴한 가격에 대량으로 소싱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충분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업체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청담 글로벌이 올해 하반기, 뭐 내년 상반기부터 이 신규 고객사 확대가 이뤄진다라고 하면은 이 바이슈코의 가격 경쟁력은 더욱더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업 다각화 전략과 신사업 전략이 참 양호한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려스러운 부분은 중국이 좀 재봉쇄에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른 실적의 영향과 올해 기대되는 실적 전망치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중국 봉쇄에 따라서 제가 판단을 했을 때 이 오히려 공급 체인 쪽에 영향이 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수요 쪽에서는 수요가 꺾인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청담 글로벌 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JD.com 같은 경우는 중국 내에서 워낙 이 탄탄한 물류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 물류 이슈에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원활한 상황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난 봉쇄 기간에도 청담 글로벌의 월별 판매량은 꾸준히 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간 매출액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약 96% 정도 성장한 2,800억 원, 영업이익은 140% 성장한 230억 수준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제 내년부터는 동사의 체질 개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본격화되면서 내년에는 연간 매출액 3,900억에 영업이익 350억 수준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봉쇄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번 보고서가 나가고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7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1위도 차지하셨는데, 오늘 보면 주가가 뭐 장이 안 좋아서 그렇겠지만 2% 정도 빠지면서 11,900원대입니다. 향후 어떻게 접근을 해나가면 좋을까요? 보고서가 나가고 주가가 단기적으로 조금 급등한 모습은 분명히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앞으로 향후 이 추가 업사이드가 충분한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동사의 이러한 체질 개선이 조금 가시화되는 구간마다 단기적으로 이 실적 성장과 함께 추가적인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충분히 이뤄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청담 글로벌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포인트들을 향후 체크를 해 나가야 되는지 미리 좀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 업사이드가 가능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